그럼 이제 암이 분명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암과 함께 살아가겠다. 네. 이런 게 뭐 더 좋은 케이스도 있을까요? 자, 그런 게 이제 고령이라고 고령. 봐야죠. 고령. 고령이 아닌 경우는 네. 제외하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이제 고령이라 해서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되게 이제 고령이었는데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. 체력적으로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.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?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. 그쵸. 내가 고통 속에만 있다가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함으로써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. 네?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고 또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항암을 해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고 뭔가가 가족들 간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서로 추억도 만들고 이래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못하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을 이제 권하죠. 그 이제 항암제가 크게 이제 3세대까지 있는 거잖아요. 뭐 세포독성, 3세대. 뭐 면역 항암제가 이제 네. 3세대거든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또 수많은 종류들이 또 엄청 많죠.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이제 특정 항암제를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이제 그거는 환자가 네.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그 의사분. 그것은 이 그 제약회사에서 네. 약이 나올 때부터 네.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. 그리고 또 컴바인드 몇 네. 개를 할 때 그 네.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. 유방암은 어떤 약을 뭐 몇 번을 한다. 이런 게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. 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면역 항암제나 이런 거는 PD-L1이라든지 CTLA4라든지 네. 이런 유전자가 네. 이게 발현이 됐을 때 쓰거든요. 그러면 PD-L1이 뭐 50% 이상이 됐다. 네. 그러면 키트로다 쓸 수 있다.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가 나 이거 써달라. 그래서 네. 쓰는 건 없어요. 그 다음에 암 종별로 쓰는 약들이 또 다 달라요. 그래서 네. 그 약은 네. 그 어떤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아, 나 돈이 있는데 네. 그 면역 항암제 나 비싸더라 소식이가 좀 네. 써달라 네.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. 그거 맞지 않으면은 제약회사에서도 그게 이제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. 적응증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고 네.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치료비 의료보험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요.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의료보험도 안 돼.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반응이나 추이를 보고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? 이제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표준치료라고 하는 뭐 수술, 항암, 방사선 이 외적으로 이제 통합의학, 통합의학 이제 통합의학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그렇게 통합의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검사라든지 뭐 치료 방법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들을 이제 암 환자에 대한 혈액 검사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를 좀 합시다. 이런 네, 말을 해. 네. 아, 대학에서 검사 다 했는데. 그렇죠. 네. 그런 말을 하는데 네.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검사를 해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면역 검사를 철저히 해요. 그래서 면역이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거든요. 네. 우리가 이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면역 세포들이 T세포, NK세포 이런 부분에 크게 나누면 그리 되고 그다음에 이런 면역 세포들이 충분하게 숫자가 충분하게 있느냐 네. 그다음에 각각 면역 세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게 암세포를 잘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암세포 앞에 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암세포 보호해줘 버리는 경우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았는가 또 이제 우리가 그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가 예. 그리고 또 이제 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우리 면역 시스템도 있거든요. 이게 발현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면역을 저는 이제 철저히 좀 검사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수은 내 이야기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해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 같은 게 어떤 중금속 같은 게 보이는가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미네랄들, 좋은 미네랄들. 특히 우리가 암에 좋은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. 그리고 또 우리가 암은 세포에서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
세포 상태를 봐야 돼요. 아까 내가 세포 탈수 같은 거 이런 네. 게 있잖아요. 탈수가 있는가 없는가. 그다음에 세포막은 튼튼한가 튼튼하지 못한가. 그리고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는 충분하게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. 예.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도 우리 전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전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충만한가 그런 세포를 이 보는 이제 이런 검사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몸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 산성도 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독 해독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해독지수로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산화물 같은 게 많으면 그 항산화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 보면 종양표지 같은 거 검사를 하는데도 보면은 빠지는 경우가 네.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학에서는 딱 그 암에 맞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암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. 네, 네.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통합의학적인 검사들을 같이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 만들어 놓은 치료에다가 이 사실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전부 다 모든 게 뭐냐면 내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에요. 그리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그리고 또 이제 유전자 특히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저는 유전자 분석을 해요. 그래서 암을 일으키도록 암에다가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또 같이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검사들을 대학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개로 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. 네.